생년월일로만 시험을 네. 볼수 있을까? 네네 한번더 준비했습니다 네 <laughs> 그래 한번 봅시다 1959년 1959년 어... 그러면은 기회생이네 1월 25일입니다 1월 25일 어 응, 보자 <목소리가> 자 구여보십시다 <보여> 이 <목소리가> 슬픈 나래로 <내려와> 보고 어? <laughs> 이 사람은 어여 남자야 남자, 어? 어니야 여자인데 어, 남자 성격을 가졌어. 아주 화끈하네. 청년의 고생을 참 많이 했어. 죽을 거비도 세 번을 넘어갔고 불쌍하다. 이 사람 사주를 보니까 그래도 내가 어떻게든 지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친 사람인데 어, 마이어 이 사람은 연예계 연예인이야? 뭐야? 계속 들어보겠습니다. 자. 그 이상하게, 어, 연예인이 되지 않으면, 이 사람은 충꾼이 돼야지 돼. 무슨 말인지 알겠죠? 충꾼, 연예인이야. 연예인의 길을 가야지 되는 사람인데, 너무나 고생을 많이 했어. 인덕이 없어, 덕이 없다. 초년에, 중년에, 운까지는 내가 축하다고 벌어갖고, 그냥 남 좋은 일만 시킨 거야. 그런데 내 빈몸으로, 해외로도 많이 진출을 하고, 그러는 사람인데, 해외로도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래. 비행기가, 섹시기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, 이상하게 작년이라고 그럴까? 예수는 하나, 한갑대서부터 마음을 잡고, 이제는 내가 이 길이 아니면 안 된다. 더 늦기 전에, 내가 열심히 이 길을 가야지 되겠다고 하고 마음을 잡고 하는 사람이야. 올해년에도 음. 뜨지만은 내년에가 예순세세가 더 뜬다. 더 떠. 이름이 있는 사람이데 누구야 이 사람이?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. 야 나를 이렇게 테스트라니. 아니 맞어 어. 네. 아니 이사람 사주로 고 고생을 무척 했어. 돈을 일학천금을 자기가 만졌다가 다 해놓고 누구 말마다 담벌신사 다시 또이 들어서는 그런 연이라고 그래. 이상하게, 불쌍해.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, 올해 갔다 이 그래도, 작년서부터 예선안서 쬐끔쬐끔 이제 피기 시작해서 좀 알아주는 사람이라고 그래. 유명인사야. 알아주는 사람인데, 올까지는 그래도 좀 힘든 고비가 넘어가는데, 내년서부터는 좋다. 나이가 먹어서도 승승장구야. 응? 어? 남들이, 이 여러 이제 국민이, 국민의 가수라는데, 여러 국민이 이 양반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. 다 환영을 하고, 더군다나 고생을 하고 많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, 다들 찬성을 해. 이 사람 노래를 다들 즐겨하고, 이 사람의 노래를 보면 은 저절로 흥이 나고, 말하자면 마음이 갔다 여 우울했던 것도 다시 살아나고, 그래. 니 누구야? 가수 김현자 씨입니다, 선생님. 김현자 씨, 그. 아모르 파티. 아모르 파티 하는 네, 사람? 그래. 아유 어, 그렇구나. 고생 많이 했다 그래. 응, 눈물나. 그 사람이 고생한 거 생각하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지 되나 하는 생각에 그러는데 모든 것을 마음에 다 벗기 때문에 일어서는 거야. 어, 김현자 씨 마음을 피고 다시 이제 새 출발하듯이 일어서시고 좋은 노래, 좋은 곡조 잘 들려주시고요. 앞으로는 승승장구 합니다. 힘내세요. 나이는 갔다 지금 뭐 여, 예순 두 살이지만, 아직도 갔다 여, 사십대 같아요. 그러니까, 열심히 갔다 하시고 지나간 일다 덮어두시고, 앞으로 좋은 일만 있고, 꽃길만 걷고, 꽃노래만 부르기를 바라겠습니다. 청왕만신이었어요.